다음 코너는요,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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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짠짜잔, 짜잔. 오늘 소개할 회사는 스테이지라는 회사입니다. 스테이지. 주거공간을 임대차하는, 그러니까 주거공간을 임대차하는 플랫폼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 임대를 대신해주는 오토 서비스입니다. 네. 한번 알아볼까요? 스테이지. 네. 강재현님, 안녕하세요. 네. 네. 부동산 임대를 하는 서비스고요. 2014년 8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스테이지라는 회사는. 예.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은 아무나 중개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토 플랫폼인 스테이지라는 서비스와 스테이지 중개법인이라고 하는 실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토로 하지만 실제는 스테이지를 중개법인을 통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스테이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빈 방이 있다. 그 빈 방만 외국인한테 이제 하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숙을.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2014년 3월에 회사를 오픈하기 전에 동대문 오피스텔을 3개를 임대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대가 되는지 확인한 거고, 2014년 6월에는 오피스텔 3개를 더 임대해서, 그러니까 총 6개를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아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를 판단하고 나서 자본금 500만원짜리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전세계 52개 국가의 103개 도시에서 스테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거나 빈방이 있는 경우 스테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이용객은 주요 도심이나 대학가 근처의 주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추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최근 이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회사예요. 예, 우리나라 회사고요. 우리나라 회사니까 동대문에서 처음 시작했지. 우리나라 회사고요. 이제 내국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게 그 오토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죠? 네.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스테이지라는 회사입니다. 스테이지. 오토로 임대, 부동산 주거 공간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네. 해외에 기반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오토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연결해 주는. 네. 이러면 이런 거죠.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상가 옆에서 아시는 6.25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통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은 사람들 모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다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먹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던져주는 그런 서비스 O2O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어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모텔 안에서는 여기 어때? 그리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대표적인 O2O죠. 그리고 카카오 택시도 O2O죠. 그죠? 카카오라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들한테 이제 고객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헤이비티. 헤이비티도 O2O죠. 그죠? 맞아요. 카카오톡에서 쿠폰을 사가지고 오프라인 찾아가게 먹는 것도 오토오죠. 네. 요즘 오토 서비스 굉장히 많아요.